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봐도 되는 거야? 이렇게 혹독한 훈련 끝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델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뷰티풀과 함께 제 인스타그램을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말 모드로 진행된다고 해요 제가 반말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거를 보지 말라고 해서 아직까지 안 봤거든 지금 봐도 되는 거야? 기억나. 보니까 알겠다, 이건지. 푸르미. 본가에서 키우고 있어서 자주는 못 봐. 엄청 답답해. 출장이라도 있으면 나가는 건데 지금은 출장도 다 막힌 상황이니까 못 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. 제일 기억에 남는 곳. 다 좋았는데 그래도 나는 뭔가 특별하지 않은 데가 좋더라고, 좀. 하와이 이런 데 되게 좋아했고. 하와이? 하와이 사진이 하와이 아이스크림만 있는데? 피드에 있는 것 중에는 그거인 것 같아 제일 가보고 싶은데도 아마 하와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더운 데를 너무 가고 싶었어 계속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싶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그때 그냥 같이 있는 친구가 찍어주는 게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제 사진을 다 잘 찍어 금손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이렇게 혹독한 훈련 끝에 잘 찍게 돼 특히 극세 지금은 그 카페모카 진짜 맛있어 꼭 먹어 내가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되게 맛있더라고 이게 카페모카 꼭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 피자 나는 피자는 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맛집 너무 많은데 그래도 평소에 생각나는 건 좀 평범한 게 생각나지 않나 이 사진 이날은 세포라 모델로 미팅을 처음 하는 날이었어요 처음 미팅 날이었는데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가죽을 입고 왔지 저 세포라 촬영을 할 때 영상 클립이 따로 있어 근데 그때 클럽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다 같이 춤을 추는데 되게 민망하잖아 약간 노래가 엄청 작게 틀어져 있고 거기서 엄청 춤을 추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무 민망해서 희주를 봤단 말이야 근데 희주가 춤을 진짜 잘 추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화면으로 보여줄게 내가 해시태그를 안 하는 사람이라 이거를 듣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클로젯 좋을 것 같아 나는 인스타에 한 번 입은 옷 한 번도 안 올리거든 아마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이 거의 다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뷰티풀과 함께 봐서 너무 좋았고 뷰티풀과 나는 되게 옛날부터 좀 인연이 있는 편이라서 다음에도 또 볼 수 있기를 바랄게 다음에 또 봐